안녕하세요. 도치 자이민 TV입니다. 아침에 가지버섯 하고 비닐버섯 발견하고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요. 느타리버섯 계속 수색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찾아서 이동 중에 싱싱한 노루궁뎅이 버섯을 이렇게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주 뭐 싱싱하게 이렇게 잘 달라붙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요거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연산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노루궁뎅이 버섯도 재배가 가능하고, 표고 느타리 버섯도 재배가 가능한데, 그래도 뭐 자연산 버섯이 좀 뭐 베타글루칸 성분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동 중에, 느타리버섯. 엄청난 느타리버섯 대박을 만났는데요. 근데 너무 높이 있어갖고, 채취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승조끼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더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자채취용 도구를 이용해서, 아래에서 채취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높이가 상당합니다. 지금 난간에 부딪혔는데요. 주물에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저 맨 위에는 지금 말라서 자연으로 가고 있고요. 요 중간 지점부터 시작해서 요 느타리 버섯이 요거는 뭉티로 뭐 이렇게 달려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달려붙어 있습니다. 요거 채취용 도구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로 이용해서 한번 살살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는 또 느타리 균사가 이렇게 많이 배 있는데 요거는 10월 말이나 11월 달 정도에 채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 앞에는 미리 나와서 녹균화된 것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 느타리 버섯은 도구가 다지 않아서 발에 승조끼 차고 올라가서 채취를 해야 돼서요. 다른 포인트 한번 이동하면서 낮은 곳에 우선 느타리 버섯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거 없으면 채취하고 아니면 놔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 형님, 누님들께서 자주 느타리 버섯, 자연산 느타리 버섯이 어디서 발생하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고산에서만 발생하신다고 그러는데, 고산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낮은 산에도 발생을 하고, 주로 참나무에 잘 붙습니다. 참나무. 부러진 참나무에 잘 붙고요. 두께가 좀, 한 30cm, 15cm 이상 되는, 참나무에, 뭉티기로 해서 크게 이렇게 자랄 확률이 높고요. 작은 나무에서는, 조그만한 느타리 버섯들이 뭉치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을 참조하시고요. 부러진 참나무, 그런 썩어가는 참나무, 완전 썩은 나무에서는 안 나고요. 껍질이 조금 있는 거, 그런 것을 공략하시면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굴참나무에 맛 좋은 흐르레기 버섯이 여러 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물컹물컹한 게 여기 아주 맛있겠습니다. 이거 이거하고 여기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 놔두고, 요거 큰 거는, 요거는 한번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흐르레기 버섯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요거. 요거 한번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좋습니다, 아주. 비를 맞아갖고, 아주 물컹물컹한데요. 좋습니다, 아주. 느타리 버섯을 계속 찾아다니다가, 아까 높은 곳에, 느타리가 달려있어서 패스를 했는데요. 이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지금 새들이 느타리 버섯을 쪼아 먹어갖고 껍질이 이렇게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느타리 버섯이 안 올라오는데 이렇게 껍질이 남아있는 틈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새들도 먹고 사람도 먹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요런 데에서만 느타리가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동 중에 벚나무 쓰러진 벚나무에
아, 상암버섯을 이렇게 만났는데, 와, 엄청납니다. 아, 요거. 자,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항암 효과가 아주 우수한 운지버섯이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엄청나게 많은 운지버섯이 다닥다닥하게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와, 장관입니다. 아, 지금 계곡 골짜기에 가지버섯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데요. 골짜기 아래 계곡 쪽이나 골짜기 습한 곳, 낙엽 쌓인 곳에 지금 엄청난 가지버섯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쭉 이렇게 무리지어서 발생했는데요. 아,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보라색으로 이렇게 예쁘장하게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옆으로 해서 쭉 발생을 했고요. 여기 요 아래로도 또 쭉 발생을 했습니다. 자, 요 가지버섯들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낙엽 위에 이렇게 자생을 해서 요거 채취하고서 다듬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지버섯 대공도 가지 색깔 보라색을 띠고요. 갓도 보라색을 이렇게 띠는 민자주 방망이 버섯이라고 하고 동네에서는 가지버섯이라고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 비를 맞고 그러면은 색깔이 보라색에서 약간 옅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도 변하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야,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계곡 근처 낙엽 쌓인 곳에 이렇게 가지버섯 보라색으로 완전히 물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찾기가 쉬운데요, 요거 가지버섯. 한번 도전해 보시고 계곡 근처 화렙수림 이런 낙엽 등이 넓은 잎 화렙수 이런 갈참나무 뭐 떡갈나무 이런 거 도토리 이런 게 많이 깔려있는 그런 곳, 습한 곳을 한번 공략하셔서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참을 돌아다니다 또 자연산 느타리버섯, 참나무 느타리버섯을 발견했는데요. 아쉽습니다. 조금 성장이 좀 빨리 된 것 같은데요. 요거는 좀 비를 맞고 그래서 먹을만은 한데 그래도 너무 커버렸습니다. 조금 상태는 좋지 않지만 요거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좀 안 좋은데요. 요거 말려서 그래도 국이나 찌개 한번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태 안 좋은 느타리버섯을 비 맞고 때가 늦은 느타리버섯을 발견했었는데요. 오늘 또 대박 큰 엄청 대물 노릉대의 버섯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사이즈가 머리통만 한데요. 와, 엄청납니다.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커서 잘 떨어지는데요? 하나가 이맛이 납니다. 와, 무게가 한 2kg는 돼 보인다, 2kg. 자,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또 온전한 식용 버섯이 또 자연산 참나무 느타리 버섯을 또 발견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이거 탱탱하게 아주 좋은데 이거. 야, 계속 녹아내린 느타리 버섯만 보다가 지금 온전한 거 지금 발견했습니다. 야,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오늘 요거 한번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온전한 게 아주 참 좋습니다. 이거 그래도 요거 하나 오늘 득템했습니다. 다른 식용 버섯들도 많이 봤는데 그래도 온전한 느타리 버섯 발견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주. 자, 예. 위에서부터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니, 안 돼.
좋습니다, 아주. 아, 요즘에, 아, 이렇게, 아, 야, 엄청 좋습니다, 아주. 지금 뭐, 벌레도 안 먹고, 아, 온전한 게,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야, 기가 막힌다. 요거, 아, 이렇게, 한 덩어리, 아, 득템했습니다. 야, 좋습니다. 자, 오늘, 느타리버섯 산행에서, 많은 양의 자연산 느타리버섯을 만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식용버섯들,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노루공댕이 버섯도 지금 한참 올라오고 있어서, 그거 지금 채취 가능하고요. 그것도 좀 발견을 했고요. 지금 가지버섯도 지금 한참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비 온 뒤로. 그것도 채취가 가능하고, 검은 비늘버섯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잘 먹지 않는 버섯인데, 그것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버섯들, 원래 지금 느타리 버섯, 지금 완전히 시즌은 아니고요. 10월 말 정도 돼서, 날씨가 선선해질 때쯤에, 그때 느타리 버섯 한참 올라오는데요. 그때까지 천천히 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